자, 만장이 물었다. 계속 효도 관련한 얘기가 나오죠. 요임금이 천하를 순임금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아니다. 천자라도 천하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다. 다시 만장이 물었다. 그렇다면 순임금은 천하를 가졌는데 누가 주었습니까? 순임금이 천자가 된건 맞는데 그럼 그건 누구한테 받은 거냐는 거죠. 자, 맹자가 대답했다. 하늘이 주었다. 만장이 물었다. 하늘이 주었다는 것은 자세하게 일러주듯이 명을 내렸다는 것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아니다. 하늘은 말을 하지 않고 행적과 사실로서 보여줄 뿐이다. 만장이 물었다. 행적과 사실로서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천자는 어떤 사람을 하늘에 천거할 수는 있어도 하늘이 그에게 천하를 주도록 할 수는 없다. 제후도 어떤 사람을 천자에게 천거할 수는 있어도 천자가 그에게 제후의 자리를 주도록 할 수도 없다. 대부도 어떤 사람을 제후에게 천거할 수는 있어도 제후가 그에게 대부의 지위를 주도록 할 수는 없다. 옛날에 요임금이 순임금을 하늘에 천거하자 하늘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백성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자 백성들이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하늘은 말을 하지 않고 행적과 사실로서 보여줄 뿐이다라고 한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가 잘안될수 있는데요. 하늘이 줬다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천자라고 합시다. 그리고 양파를 이제 그 후임으로 줬다고 쳐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죽었는데 양파 그 자리에 물려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렸느냐? 안녕하세요. 다스리지 못했냐에 따라서 양파가 천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검증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천자의 자격이라는 거는 그냥 천자의 아들님이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꼭할건 먹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의 명인 거고 보통 우리가 그걸 천명이라고 하죠. 천명. 천명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보니까 원문에는 천명이라는 말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천여지자. 이건 뭐지? 뭐뭐 연명, 지호,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천명이라는 말은 직접 안 나오고 아무튼 하늘의 명을 받았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맹자가 순에게 대답했다. 아, 맹자가 대답했다. 아, 죄송합니다. 만장이 물었다. 하늘에 천거하자 하늘이 받아들였고 백성들에게 드러내자 백성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순에게 제사를 주관하게 하자 모든 신들이 제사를 받아들였으니 이것이 곧 하늘이 받아들인 것이다. 정치 잘했던 겁니다. 또 순에게 정사를 맡기자 정사가 잘 되어서 백성들이 편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백성들이 받아들인 것이다. 정치를 잘했단 말이죠. 하늘이 천하를 주고 백성들이 천하를 주는 것이므로 천자가 천하를 남에게 줄수 없다고 한 것이다. 순이 요임금을 보좌한 것이 28년인데 몰라요. 뭐 그런 거겠지. 28년인데 그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할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었다. 요임금이 돌아가시자 3년상을 마치고 나서 순은 요임금의 아들을 피해 남하의 남쪽으로 피해 있었다. 그러니까 요임금의 아들이 원래 그 천자의 자리를 이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천하의 제후로서 조근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황제를 찾아뵙고자 하는 사람들은 요임금의 아들에게 가지 않고 순에게로 갔다. 소송하려는 사람들은 요임금의 아들에 가지 않고 순에게로 갔다. 노래를 불러 천자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요임금의 아들을 찬양하지 않고 순을 찬양하였다. 그렇게 된 후에야 순이 도읍으로 가서 천자의 지위에 올랐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요임금의 궁궐에 머물며 요임금의 아들을 핍박해 몰아냈다면 그것은 천하를 찬탈한 것이지 하늘이 준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상서의 태서에서 하늘은 우리 백성들이 돌보는 것을 통해서 보고 하늘은 우리 백성들이 듣는 것을 통해서 듣는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자,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어쨌건 정치를 잘 해야 됩니다. 정치를 잘 못하면은 그럼 뭐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늘의 뜻이니까 저 새끼를 몰아내자라고 할수 있겠죠. 저 새끼는 천자가 아니다. 그렇게 몰아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목 잘려 죽은 놈들이 많지. 그게 이제 천명입니다. 그게 천명.
하늘의 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치가 잘 되면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이 황제나 정치인으로서 적합한 것이고, 정치가 잘안 되면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면 황제로서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끌어내려야지 뭐. 자연스럽게 쫓아내거나 그렇게 되겠죠. 범씨 안녕하세요. 이씨 저 가야놈 저거 변한놈. 자, 만장이 물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위임금에 이르러 덕이 쇠퇴해져 어진이에게 천자의 지위를 첨한다. 지위를 물려주지 않고 자식에게 물려줬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자, 이번에는 위임금 때는요, 요순우 이렇게 가는데, 요순우가 요에서 순으로는 선양이고요. 그 다음에 순에서 우도 선양이거든요. 서로 이제 부자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 아들 관계가 아닌데, 근데 우에서 그 다음 왕으로는 이게 그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이제 황제 자리라는 건, 천자 자리라는 거는 덕 있는 놈한테 물려주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우라는 놈은 그 자기 아들 레멘트 물려줬냐. 이거는 이제 근본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맹자가 대답했다. 아니, 그렇지 않다. 쓰쓰쓰 법칙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화나서. 자, 그렇지 않다. 하늘이 현자에게 주려고 하면 현자에게 주는 것이고, 하늘이 임금의 자식에게 주려 하면 자식에게 주는 것이다. 자, 맹자가 또 이제 위임금이 그 뭐예요? 위임금이 이제 그 자기 스승들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이빨을 까기 시작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빨을 까시기 시작합니다. 까신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어요. 자, 옛날에 순임금은 우를 하늘에 천거하고 17년 후에 돌아가셨다. 우가 3년상을 마치고 양성으로 순임금의 아들을 피해가자 천하의 백성들이 그를 따라오기를 마치 요임금이 돌아가신 뒤에 요임금의 아들을 따르지 않고 순을 따랐던 것처럼 하였다. 우임금이 재상 익을 하늘에 천거하고 7년 뒤에 죽었는데, 익이 3년상을 마치고 기산 북쪽으로 피해갔으나 조근하고 소속하는 사람들이 익에게로 가지 않고 우임금의 아들인 개에게로 갔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임금의 자식이다 라고 했다. 노래를 불러 찬양하는 사람들도 익을 찬양하지 않고 개를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임금의 아들이다 라고 했다. 요임금의 아들인 단주는 못 낳고 순임금의 아들 또한 못 낳았으며, 순임금이 요임금을 보필한 기간과 우임금이 순임금을 보필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 백성에게 오랫도록 혜택을 베풀었다. 개는 어지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의 아들이요, 아버지인 우임금이 돌을 공경스럽게 계승할 수 있었고, 익은 우임금을 보필한 기간이 짧아서 그만큼 백성들에게 오랫도록 혜택을 베풀지 못하였다. 이처럼 순임금과 우임금과 익이 천자를 보필한 기간에 길고 짧은 차이가 있고, 그 자식들이 어질고 어질지 못한 차이가 있는 것은 모두 하늘의 뜻이지 사람의 뜻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되는 것을 하늘의 뜻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르는 것을 명이라고 한다. 그 변명해 주는 거죠, 그죠? 혓바닥을 터십니다. 자, 보통 사람이 천하를 차지하려면 그의 덕이 반드시 순임금이나 우임금과 같아야 하고, 게다가 천자의 추천도 있어야 한다. 그런 까닭에 공자는 천하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덕은 있었지만은 천자가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선생이 황제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공선생이 이제 덕이 있는 분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